편편한 바위 하나 가지고 갖고 왔고요. 이렇게 찧어가지고 이거 뭐 믹서기로도 안 되고 이 큼직한 걸 어떻게 믹서기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분말을 빼서요. 이렇게 분말을 빼갖고 우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옛날 원시인들 보니까 뭐 자연 있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저도 뭐 거의 뭐 원시인 비슷하게 사나 봐요. 이렇게 하는 게 재밌고 좋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녹말이 꽉 들어 있어요. 녹말이 꽉 엄청나요. 그래 이게 이렇게 먹어 저기 뭐야 이렇게 씹어 먹어도요. 굉장히 달큰하고 맛있고 그래서 다 차로 하려다가 껌이에요 껌. 하려다가 이렇게 뽀얀 갈분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바빠지기 전에 한번 묵을 한번 써서 한번 먹어볼까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한모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다 튀어가지고 전부 다 온신 옷을 무장을 했습니다. 까만 걸로. 녹말가루가 엄청납니다. 다 튀고 물에다 좀 짜내고요. 또한번더 찌.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식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일반인들은 더 편리하고 저는 마냥 읽으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절구가 있으면 절구로 돌절구로 빻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질겨갖고 이제 다 씹었나 봐요. 담내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절구가 없는데 이 돌로 찌르려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왜 늑대 소리를 내냐? 뭐가 불만인 거니 너? 저 늑대 소리 내는 거는요. 저그 아비가 저 밑에 집에 여자 강아지하고 지금 계속 놀러 다니고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비 보고 싶을 때 애비랑 서로 주고받는 언어예요, 저게. 뭐 하고 있냐고, 나만 두고. 오늘 안으로 이 갈분을 다 내려서 깔아앉으면 한번 침묵 쓰는 거를 한번 침묵을 써서 오늘은 이런 이 개송을 한번더 읽고 싶네요.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창궁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네. 탐냄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려하네. 이게 그 뭡니까? 옛날 칼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것도 잘리더라고요. 얼음 있잖아요. 얼음. 얼음도 탁 치니까 탁 잘려요. 그리고 이게 갈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거는요. 이렇게 손만 치면 톡톡톡 떨어져 나가요. 갈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보고 암칙이라고 그러더라. 암칙. 보통 보면 우리 그 신갈봉을 많이 품고 있고요. 맛이 좋아요. 다 튀어. 이렇게 물에 담궈서 이제 이걸 밑에는 갈분 내고요. 위에 거는 끓여서 칙칙 끓여 먹을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생즙으로 이거 마셔도 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마셔볼까? 무슨 맛인가? 이거
모양 갈보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모양 갈보니 이렇게 한번 빼고요. 한 번 더 두드려주면 이런 거는 믹서기로 갈 수도 없고요. 진짜 기계 아니면 적지 않은 기계 아니면 어려운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있는 걸 이용해요.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 나름대로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갔겠죠? 이 돌소리는 칙으로 갈분을 빼기 위한 돌로 칙을 엄청나요. 돌로 찢는 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철이 언제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역을 찌면서 그것도 이제 한번 묵을 만들어 보겠다고 오늘 아침부터 찍기 시작했네요. 갈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원시에는 그 뭐 자기들이 어디서 주워가지고 생산된 거 돌이나 이런 걸로 돌도끼 같은 게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막 또 발견하고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많이 해서 뭐 이것이 나으나 찢어지니까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손목은 아파도 이렇게 제가 이제 열심히 칡을 찧어가지고 이제 묵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주였습니다. 가지고 일단 가라앉혀 놨어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요걸 한번 묵을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물은 따를러가지고 이거는 이제 칡죽으로 마시고요. 요거를 깔아앉힌 거를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 이 정도 됩니다. 양이 이거 예,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네, 열심히 적다 보면은 여기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알지? 마루에는 너 여기 들어오는 영역 아닌 거 알지? 다 경계라는 것이 있는 거야. 강아지와 사람과의 경계. 어허! 어디? 어디? 어디 마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30-40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아침에 머이 한 소꼬리 뜯어왔어요. 머이. 이거 저 칡 만들어 놓고 이 칡이 요 정도 되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용기에다 넣고 굳혀야죠. 그리고 풀을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좀 오래 해야 쫀득쫀득하거든요. 묵도. 칡의 칡묵이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수고에 비해서는 별로 그 제가 이렇게 좀 찍어 먹어 보니까 완전 금방 즙잔 그 맛이에요. 근데 건강한 음식이라는 생각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 끈적끈적하면 다 됐다는 것 같아요. 그지, 풍경아? 그렇잖아. 응? 이거를 내려놓고 여기다가 들어오지 마. 왜? 야, 시부지역이 들어오냐? 여기다 털 날리면 어떡하냐? 무게? 이거는 여기다 굳혀가지고 먹고요. 요렇게 묵을 요만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 굳혀가지고요. 한번 맛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식을 캐는 바람에 이리저리 실험하다가 제가 식을 결국은 여기다가 식을 만들었어요. 식묵을. 요 정도 크기인데. 맛은 예상한 대로 그 칙즉 짜면 칙맛 있잖아요. 쓰면서 약간 달콤한 맛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안 나올라나? 성공입니다. 성공. 절반의 성공. 이렇게 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제 경험상.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해서 한 30분, 40분 정도 계속 쫀득쫀득하게 했고요. 저는 이제 한번 이게 되는지 실험 삼아 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뭘 특별하게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이게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도토리 묵보다는 쫀득한 건 들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맛입니다. 엄청 특이합니다. 안 먹어보면 모릅니다. 묵이 이렇게 됐거든요. 완전 뭐 이거만 먹으면 양이 얼마나 되냐면 그칡큰거 굵은 거야. 그 반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아무 이익이 없죠. 그 위에 물은 식물은 제가 강합니다.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합니다. 상추를 이렇게 옆에다 놓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 김치랑 그래하고 여기가 이제 간장이 있어요. 간장 조선 간장에다가 고춧가루만 조금 넣어갖고 왔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 간장이 짜잖아요. 으악! 엄청 짭니다, 엄청. 자, 여기다가, 효소. 그러니까 식초 겸 그거 한 매실, 10년대 매실이 있어요. 매실 액기스. 반 숟가락. 넣고. 그리고, 여기 다시 간을 볼까요? 좀 짠맛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들깨가 제가 후추 조금 넣을게요. 후추 좀 넣고 그다음에 기름 참기름
조금 넣고 여기다 저는 잣을 좀 넣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잣. 진짜 묘한 맛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도토리묵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생만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잣을, 우리 옛날에 만두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우리 노스님들이 콕 잣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워 먹는 맛을 아는 거죠. 이러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어제 무거워가지고 좀 차가지고요. 사실 국물을 제가 좀 끓여왔어요. 이거 국물은 두부하고 그냥 여기 다시마 넣은 끓이물인데 여기다가 이게 좀 촉촉하게끔 약간 이렇게 물을 좀 약간 축일랍니다. 약간 축여서 새까맣죠? 새까매요. 이래가지고 간장을 조금 이렇게 잣간장을 좀 찌끄리고요. 여기다가 고소한 맛으로 그리고 제가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점심 식사로 준비해 갖고 먹는 겁니다. 제가 이래 가지고 이게 묵은지를 살짝 조금 대충 쫀득쫀득하진 않은데 그래도 양념을 하니까 이거 하나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거죠. 식이의 영양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다시는 안 만들고 싶습니다. 남줄 것도 없고 둘다 한번 해본 거죠. 두부 이거도 두부도 이제 좀 같이 근데 이거를요 저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생거를 바로 달분을 내서 해놓은 건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요 묵을 했잖아요. 묵을 해갖고 약간 쓸어가지고 말려 꼬독꼬독 했다가 만약에 음식을 했으면 훨씬 맛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습니다. 계속 뭐 연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조번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엄청 강해요. 두부도 하나씩 같이 먹어야겠어요. 두부랑 같이. 단 사람이 침묵 먹고서 그런 감상의 소리 듣고 들어보고 싶지만 오늘 오시는 분이 없어서 아 생전 이런 맛은 제 머리 털라고 처음입니다.
맛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특이한 맛이다. 식묵을 만들지 마세요. 갈보느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쫀득함은 별로 없어요. 칡을 우리가 어떻게 가면 칡즙 같은 거 금방 짜서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맛이 납니다. 그 맛. 호르몬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요 50이 넘고 이제 막 60이 되고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확실하게 확확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느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뭐 골고루 이제 뭐 고기도 많이 먹고 하니까 어떤 보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기름기를 거의 안 먹으니까 그거 확실하게 확연하게 느껴요. 확연하게 느끼고 있어요. 다 못 먹어요. 왜냐면 새로운 맛을 보고 나서의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다시는 안 만들 거예요. 좀 놔뒀다가 또 이제 조금 이제 배가 고파 오면 그때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왜 우리가 맞다. 좀 도우 같은 맛이라 그래야 되겠구나. 부드러운데 두부는 단백질이니까 콩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소한 맛으로 온다면 이 칡은 부드러우면서 그 칡 특유의 향과 씁쓸한 맛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아주 강해요. 완전히 막 치계 모든 에너지들이 꽉 모인 거 그거예요. 수강과에 비해서는 기대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은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